하에 가는 거하고 눈덮에서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. 아는 애가 이야기를 하는데, 아는 애, 제가 아는 사람이, 저기, 저기랑 하나 왔는데, 저 문은, 김문대학교, 그 오대에, 원룸을 갔다가, 방이 한 50개 되는가 봐. 5개도 못 내놓는다. 5개도 안, 지금 사인방이 5개밖에 안 나간다. 이제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지금은, 그 안에 기숙사도 있고, 하여튼, 집들이 많으니까, 언니가 안 나가는가 봐. 근데 막히지, 뭐. 한 50개에서 5개 안 나가면, 막히 나가는 거거든. 그래서, 마트는 나가야지. 서울에 건물주들이, 대학교들이 기숙사 짓는다고 하니까, 극구 반대하잖아. 반대하지.
그때 대기하차가 그때가 와 있던데. 사고 그 많이 나왔었네. 그래, 내 딱 내리게 한 대 탁 가더라고. 6교, 6교. 거기 사고할 수 없겠는 게 위반 엄청 하잖아. 맞다고? 누가 6교 이용하겠어? 애들이나 이용하겠어?